세 분 건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그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그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뭐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조금도 못지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죠.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오늘 건의 중에 그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그런 일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 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변명을 하려 합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제대로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 보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맨날 몇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고 이건 맨날 몇시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건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버리는 것이죠. 입력되어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빨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넓은 폭넓은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론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하겠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하고 정보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홍보실에서는 그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죠. 틀린 보도는 어떡하냐? 막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쪽이 어쩐지 응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린다 뭐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렇게 뭐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 기사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까 이거 괘씸하게 됐단 말이죠.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죠. 정말 문진하는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죠.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뭐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뭐 장관 보고 그 내부 감사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막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죠.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이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죠.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위 그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때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제입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원칙인 것 말이죠. 상호주의 거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해가는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이게 상호주의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겠어? 간단하게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뭐 이런 그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주기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에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거절을 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또 그렇습니다. 통일부라는 데가 어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동시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이외를 설득해야 된다는 장민 위원님 뭐 비핵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 공부해갖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뭐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9.19 공동선언에 보면은 바로 이 문제가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평화체제에 관한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고 그 이후 뭐 그렇습니다. 들어있고 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서고 또 뭐 물러섰다기보다는 이런 그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그때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그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그 방코델타 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무부는 뭐 법대로 가자 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이 그 다자안보 체제 또는 평화 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용건 의원님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뭐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협의 체제 소위 이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뭐 원로들 뭐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좌우 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러니까 식민지 좌우 대결 군사 독재 이거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랐어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실패한 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죠.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그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했다고 다 인용해 쌌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 또 뭐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뒷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우리가 이제 통일 평화 통일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소위 통일 외교 안보 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안보 문제하고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리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근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돼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통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죠.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이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틀 것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껍질이나 약간 벗겨지고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죠.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 시작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은 붙었는데 저게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뭐 자기 팔은 두 개 부러져 버렸다. 이 정도이면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은 안 할 것이다. 그럼 상대를 평가해 본다 얘기죠.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그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의 판단,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겠냐? 이런 것이죠.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 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기면 되는, 뭐 안 다쳐야 되는데, 어쨌든 전쟁이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무슨 어찌 보면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에서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들의 사상검증을 하는 거죠. 장관 지명해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에 보내놓으면 6.25가 남침이요 북침이요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그 한국전쟁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철학적으로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죠.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고 전쟁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거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아 간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 경에는 8천 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정신 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
예, 이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찰해봐야 됩니다. 성찰해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 하고 적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말하자면 철저하게 타도해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에 의한 안보.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쏘았는데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빵 쏘았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날 전쟁 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까?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를 소집하자래요. 하지 마라. 말이지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래키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11시에 한번 모입시다. 관계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뭐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소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치고 장구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행편, 한국의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렇게 다 전장터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의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마따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는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하실 때는 전부 다 꼽혀 다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꼽혀 치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할 수 없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수는 없다. 그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다. 그게 담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긴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들이나 우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막 했는데 지금 몰려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가서 술자리 가가지고 괴롭게 짝이 없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좀 싸잡아 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또 미국하고 왜 그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안보를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저거 탈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거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 보고 우리 집에 놀러와라 해가지고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 좀 구워달라 해가지고 돈 빌려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좀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의 돈 빌려주기 싫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안 빌려주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그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대통령이고 근데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고 사등이가 됐죠.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 묻는 것이 그겁니다. 전쟁하냐? 그 돈 빌려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 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건 뭐 별로 말로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 났다 하는 두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들어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나빠진다 계속 신호 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이고,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5천 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미동맹의 안전성, 그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니겠습니까?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 철선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 2사단 뒤로 물리시오. 그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사단 물리고 나면은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와서 안 도와줄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이사단을 이사단에 즉각 보복을 할 텐데, 이사단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이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옮겨야죠.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지는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아닙니까? 10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이게.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무 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써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정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응디,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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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리 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뚝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혹시요?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보니까 또 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그 옥신각신 하는데 다 수사를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냥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그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은 뭐 정도 될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사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지하철도 걸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 그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지금 건사한 자리인데 왜 못하냐 이거죠. 투자를 해야죠.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그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버리고 IMF 나서 뭐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거 못하고 우리는 이제 환갑이 홍갑이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땅 그 사는 건데 사야지요. 그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시끄럽노 그랬어요. 예,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국가의 상징,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고 있어야 되겠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막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통권,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들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팔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뭐 있노? 그럴 밖에야 뭔데 뭐 작통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제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그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이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오케이 하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놓았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들먹거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버린 국방개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놓으니까요. 안 만들어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은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때가 많아야죠. 때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때거리만 갖고 안 된다. 사람 밥 먹고 옷 입히고 뭐 막사 짓고 이거 다 사람에 들어가는 거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계획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이라도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로 다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가기 운동, 장가 빨리 가 보내는 정책 이런 거 지금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 같이 하는 자리에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통령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설마? 말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를 지금 몇 번씩이나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게 없어.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이제 쓸 거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원짜리 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가 그거를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을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원짜리 그 방산 계약을 지금 했는데도 뭐 부패니 뭐 무슨 뒷거래니 뭐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가야겠죠.
아주 그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의 그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 하고 전역 군인들 취업 좀 이게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걸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문민화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옛날에 우리 그 저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했다가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그렇게 전부 어지럽다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은 또 이게 바다 밑에 들어간다 하면 그걸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건 뭐 딱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민화는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겁니다. 안보 문제 잘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건데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거는 왜 이랬냐 저건 왜 저랬냐 그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리 하려면 어디 뭐 잔소리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죠. 대강 짚어야 될 건 되게 짚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은 들죠. 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럼 되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뭐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그거 말고는 제가 뭐 다른 일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막 국방 통일 외교 안보 통일 이거 막 그만 저한테 좀 그냥 이렇게 몇 개 줘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마 몇 개 나라고 마 내 전에 만나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 되게 들어봤는데 그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 좀 맥이 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